있어. 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금 저는 프랑스 북쪽 노르망디 지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북쪽 휴양도시 도비를 떠나서 지금은 옹플레르라고 불리는 항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옹플레르는 모네 등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항구입니다. 그 항구를 지나서 노르망디 대교를 건너서 르 아브르로 가는 코스입니다. 노르망디 대교는 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. 센강의 하류를 가로질러서 옹플레르와 르 아브르를 연결합니다. 2100m가 넘는 사장교입니다. 95년에 완공되었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컸고 지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입니다. 그 다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르 아브르 항구는 물동량이 프랑스에서 제일 큽니다. 센강은 700km인데 파리를 지날 때는 좁게 보이지만 하류로 오면은 이렇게 넓어져서 지금 저 정면에 있는 노르망디 대교로 해서 걸쳐져 있습니다. 옹플레르와 르 아브르를 연결하는 노르망디 대교가 눈앞에 이제 등장했습니다. 해면에서 저 다리까지의 높이는 50m입니다. 파이론이라고 불리는 저 타워 끝까지는 아마 한 100m 되지 않을까 목적으로 그렇게 보이네요. 근사한 다리입니다. 저 다리 공사비가 한 5억 달러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 훨씬 더 들 것 같습니다. 다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. 사장교는 저런 케이블로 다리를 들고 있는 그런 역학 구조입니다. 현수교와는 조금 다릅니다. 금문교는 현수교죠. 서스펜션 브릿지. 자, 이제 다리로 진입을 합니다. 어제는 저 다리 밑을 배를 타고 구경을 했는데 오늘은 지나갑니다. 유럽의 최근 대역사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진입했습니다.
파리는 아름답습니다. 왼쪽은 영국 해역으로 이어지는 바다고, 오른쪽은 루앙 파리로 연결되는 강 쪽입니다. 저 강이 보입니다. 센 강이 이렇게 넓습니다. 밑으로 들어오면은. 왼쪽이 르하브르 항구입니다. 유럽 유수한 항구고 프랑스에서 물동량이 1등입니다.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센느강 하류를 건너왔습니다. 저것은 센강 하류 모습입니다. 이제 르아브르에 도착했습니다. 아직도 이 지역은 노르망디입니다.